지난해 해군, 측성소, 왔다가, 마이산 기가 보여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곳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내가 많은 복을 타고났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저 자체로서 돌이 삼각을 이루면서 삼각뿔을 이루면서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본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그대로 이제 말해 주는 거죠. 마이산 기 하나가 제대로 저쪽 보니까 또 두 개로도 보이네요. 네,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서 1.2km가 가면은 이제 여기서 정상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잘 주어지는 그 시간에 맞게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끝나서 이제 순창을 가야 하는데요. 의미를 갖고 우리가 여기에서 경천에인지 하늘의 높으니까 당연히 공경을 받는 거죠. 낮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의 목표지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자, 어디까지 가느냐? 백군까지. 자, 그러면 또 오르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이산, 이렇게 보면, 저게, 귀 위쪽으로, 저곳을, 자, 양귀, 귀의 봉우리를 보니까, 높이가, 유파치, 유파일, 유파치, 암유파치, 순유파일. 그래서 숯이 적어 보이네요. 천왕물, 화암굴 있는 쪽에, 안마의봉, 그 밑에 운수사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일지무지일수삼구 무진본춘일일일일 일주식의모에게와삼춘이삼지삼 인삼디삼암육생칠팔구훈 삼자성환우칠일 요연만왕만리용윤무동본본 대항암효 인중천지리라. 이게 이제 금강의 시작이 되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섬린강의 시작이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태극에 천원에서 시작을 해갖고 갈라지는 거죠. 자, 마이 봉우리를 보면서 이치적인 거,
저게 보면 양으로 갈라져서 이것도 결국 삼신으로 보이죠. 마이는 사랑의 안봉오리 수봉오리가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또 저 봉오리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산 기념 화상 영상 마무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안 마이산이 명승 제12호로 되어 있는데요. 마이산은 두 개의 산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 각각 안마이봉, 안마이봉을 우리가 유파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수마이봉은 유파일이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구분이 더 용이해지겠죠. 681과 666, 686 몸이 무엇을 만들어 간다? 686은 소리의 세계, 몸으로서 소리의 세계를 제대로 들음으로써 안마이봉이 되는 것이고 순마이봉은 681 이 몸을 팔팔하게 하는 빛으로 작용을 한다. 680 681, 681의 뜻을 순마이봉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신라 때에는 서다산, 서다산이라고 했고 고려 때에는 용출산, 또 조선 초기에는 속금산, 속금산이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뭐 백악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다포니 다시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12 13m 12cm 이게 이제 자연 수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2에서 13에서 한 지금으로부터 한 시간 반 전에 지을 때에는 이 값이 13.46까지도 돼. 13.46, 13.45. 그러면 여기 약 30 정도까지, 여기 지금 센서 1의 경우인데, 이게 굉장히 얼마입니까? 벌써 이 46에서 13이면은 벌써 10, 10, 46에서, 이거는, 3, 33 정도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이거 참, 좀, 어려운 얘기네요.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저게, 출산. 여기에 폭포가 아마 인공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되는 곳으로 보이는데 잘 해놨군요. 여기는 이제 추월산 가마골 생태공원 관리소 천년 담양 잘 꾸며놨습니다. 정취를 한번 즐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양호 담양호수 볼만하군요.
아름다운 담향어 생경을 보고 있습니다. 추월산 담향어 요새 추월산로 983, 983을 하나로 굴을 팔아서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걸 팔팔하게 해서 그러한 삶으로 마침내 하나가 되어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98 그 삶이 12 간지로 이 땅을 또 일치적으로 꾸며내는 힘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추월산 오늘 아주 잘 구경하고 여기에서 또 지하수 수질과 수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10cm의 수위차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그만큼 어떤 변화가 심하다. 지질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심함을 느낀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섭리적 삶을, 섭리적 자랑스러운 삶을 이어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상생의 길로.